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7월 15일 성 보나벤뚜라 주교학자 기념일. 마태오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은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자전거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은 큰 고생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고생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는 순간들이 신나고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운전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자동차는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배우면 유용한 교통수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고생도 무거운 짐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잘 배우면 고생도 기쁨이 되고 무거운 짐도 편안한 멍에가 됩니다. 그러나 잘 배우지 못하면 그저 고생이고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하시며 우리를 배움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고생도 무거운 짐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생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무거운 짐을 편하게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무거운 짐을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려는 사람. 대전교구 이승현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